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잭팟이라고 합니다. 나는 대출 없이 영혼으로 소형 아파트를 산다. 기똥찬 신간의 주인공이죠. 지금 경영경제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내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책을 내신 거예요? 부동산 책이고요. 저의 10년간 투자를 집약해놓은 모든 걸 담았습니다. 그럼 어떤 투자를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 책에서는요, 대략적으로 첫 경매 한 4년 정도 제가 한 이력이 있어서 그 부분도 있고요. 그 뒤에는 이제 갭투자. 사실 지금은 갭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갭투자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면 지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계시는 건가요? 대략 한 50채 정도. 네? 50채. 50채요? 이건. 북토크. 네? 이 책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북토크를 하러 왔습니다. 저 근데 너무 사진이랑 다른데요? 아, 요즘 기술이 워낙 좋은 것 같아요. 하나 궁금한 게, 네. 왜 다주택자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대한민국에서 다주택자는 뭔가 좀 안 좋은 인식이 좀 있는데. 막연하게 집에 대한 동경?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 올라와서 이제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뭐 이런 데부터 진짜 집을 가지고 싶다 뭐 이런 것들, 잠재적인 뭐 이렇게 네. 임차인보단 임대인이 돼야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몇 명이 오시는 거예요? 다 차실 것 같아요. 한 380석 정도 되는데 거의 300분 정도 온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300명 앞에 서 보신 적 있으세요? 결혼식 때? 사실 이런 강의는 없었어요. 지금까지 뭐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를 한다고 했어도 약간 오프라인보다는 다 온라인으로 했었거든요. 온라인으로 했기 때문에 뭐 많이 해봤자 한 20, 30명 앞이었었는데 이렇게 큰 데서 하게 될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강의를 지금 하러 오신 거예요? 제 책에 대한 북토크입니다. 저도 북토크는 네. 해본 적이 없고 그냥 강의라면 약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물론 지금도 투자긴 한데요. 그것보다는 제 책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어디서 지금 오신 거예요? 저는 원주 살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요? 네, 그래서 오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실례지만 누구세요? 저는 마케팅팀 이구원입니다. 왜 여기 오신 거예요? 담당 마케터에서 왔습니다. 저희 저자분께서 여기 유튜버나 그런 분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책을 쓰게 되었나요? 편집팀장님이 블로그 시작하셨을 때 발견을 해서 같이 하게 됐고요. 왜 저한테 제안 안 해주세요? 제가 TV로서 처음 제안한 게 전데 카톡 아이디 알려주셨잖아요. 그 사람이 저예요. 답변이 없으셨잖아요.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게 정말 좀 지금 부동산 책들은 돈이 좀 어느 정도 자본금이 몇 억 있으신 분들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인데 대부분의 20, 30대 직장인들이 그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책을 하면 좋겠다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이 차별점이라고 생각해서 소액 투자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요. 그렇게 잡았을 때 또 바로 반응이 왔던 것 같고 독자분들이 감동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거라 생각을 하셨나요? 네. 어떤 점에서? 했습니다. 왜요? 부동산 책은 네. 직접 와서 강의를 듣고 싶어하는 열망이 또 강한 분야고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이런 행사를 거의 못하다가 지금 시작한 지가 거리두기가 없어진 지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명 오시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오늘 저한테 준비된 시간은 1시간밖에 없어요. 그 400페이지를 1시간 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그중에 제가 에키스트가 될 만한 것들 보통 제 투자의 전반적인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이 첫 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처음 책이 나왔을 때 네. 과연 잘 팔리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은 없으셨나요? 근데 다행히도 네. 출판사분들도 저에 대한 목표치가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뭐 유명하게 활동을 했던 사람도 아니고 유튜브를 제가 나와서 뭐 촬영을 한 것도 아니고 블로그는 좀 하긴 했는데 블로그도 이웃 숫자가 막 그렇게 엄청 기라성 같은 분들은 또 그런 숫자는 아니라가지고 출판사분들도 애초에 목표치를 적게 잡았고요. 근데 저는 그 목표치를 벌써 몇 배를 뛰어넘었거든요. 잘 돼야 된다 이런 압박감보다는 어떻게든 다 쏟아부어서 우선 만들어보자 였던 것 같아요. 약간 투자도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대치를 좀 낮추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같은 시간은 약간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또 약간 오프닝 쇼가 있어요. 쇼요? 오프닝 약간 디너쇼 같은. 저자가 되기 전에 어떤 네. 일을 하셨었나요? 여행사에 네. 10년 근무하고 나왔습니다. 제가 회사를 그만둔 건 한 1년 전, 작년 4월 1일에 그만뒀거든요. 왜요? 코로나로 인해서 도저히 미래가 너무 불투명하다 보니까 그냥 기존에 또 임대 사업을 제가 회사 다니면서 네. 했던 것도 있고 강제로 이렇게 그만두게 되면서 더 열심히 투자 활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럼 선생님이 네. 퇴사 전과 후로 나눴을 때 네. 등기, 집이 더 몇 채가 더 많아? 언제가 더 많았었나요? 퇴사 때는 한 30채 정도가 임대주택이 있었고요. 네. 지금은 한 50채 정도가 있어서 그 사이 20채가 또 늘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한 1년밖에 안 되거든요. 1년 안에 20채 사요? 작년이 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작년에 사셨으면 다 돈 버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돈이 많이 풀려서 가격이 올라간 게 있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이 2020년 3월이었잖아요. 그때가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에 정말 좋은 황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지금도 가능하다 보시나요? 답이 참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뭐 서울 경기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근데 지방 사이클은 아직 그래도 상승을 한 지 뭐 2년밖에 안 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골라서 하다 보면 뭐 그래도 투자를 할 만한 곳은 있다. 다만 2020년, 2021년에 봤던 완전 광란의 이런 상승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KB지수 자체가 종합적으로 17%가 올랐거든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100%가 넘는 게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인데, 그게 뭐 1년에 100%는 사실 아무리 물가상승률과 뭐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어느 정도 코로나부도 약간 좀 진전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만 이게 뭐 작년에 17% 올랐다고 해서 올해 시장이 급격하게 죽어서 뭐 마이너스 5% 간다 부동산이,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주식이랑은 또 부동산이랑은 별개거든요. 비싼 맥을 추긴 하지만 주식처럼 어제의 뭐 상한가가 올해의 하한가로 간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작년 기준에서 약간 상승률이 꺾인 부분이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네,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욕을 많이 먹어요. 네,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강의팔이. 아, 강의를 해서 돈을 벌어서 또 그 돈을 투자한다는 말이 많은데. 아, 맞아요. 선생님은 강의 따로 안 하시나요? 요즘에 좀 그런 게 문제가 되긴 하더라고요. 네. 또 그런 강의를 했으면 어쨌든 수십만 원 뭐 어떻게 받고 했으면 어쨌든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결과가 내가 투자한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는, 따지고 보면은 자본주의 세상에서 누군가 벌면 누군가 잃거든요. 다 벌 수는 없어요. 다 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요거에 다 따지고 보면 무료입니다. 아, 무료예요? 제가 받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아, 왜 공짜로 하세요? 그러고 싶었어요. 그런 얘기들 저도 많이 들었고, 또 책을 내서 그 책에 대한 내용보다는 책을 낸 후에 그걸 약간 마케팅의 수단이라던가 아니면 강의를 하기 위한 뭐 이렇게 해서 책을 냈다는 사람들 저도 많이 들었고 보고 있었어 가지고, 전 책을 집필할 때부터 제 책에도 써놨거든요. 1페이지에 저는 뭐 유료 강의에서 알려주고 책에서는 조금만 알려준다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진 않았다고, 책에 다 알려드리고 책과 연결된 모든 행사들은 제가 다 무료로 한다라고 하고 있고, 유료 강의를 열어달라는 사람들이 연락은 많이 와요. 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돈이 탐나지 않으세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긴 한데요, 돈은 대가가 따라요. 뭐라 그럴까, 물론 돈을 아예 안 받고 했다 하더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따르겠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진짜 돈 단돈 5만 원이라도 받고 그 진행을 한 거였으면, 내가 확실하게 확실할 때 뭐 확실한 지역이나 확실한 테마나 그런 게 있을 땐 저도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그냥 제 투자에 대해서, 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냥 무료로 하는 거지, 여기에 돈을 받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미 책을 사주셨잖아요. 네. 선생님 지금 책을 냈잖아요. 네네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와주셨어요. 이렇게 네네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그럼 나도 저 책을 사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생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길게 보세요. 만약에 네. 진짜 투자 플랜을 10년 보신다면 저는 저 같은 사람이 또 10년 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1, 2년 안에 지금 내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뭐 투자도 해보고 싶고 뭐도 해보고 싶고 짧은 순간에 돈이 벌고 싶고 이러면, 짧은 시간 안에 돈을 벌 수 있는 건 보통 주식이나 코인이거든요. 근데 그 결과로 따지면 쉽지 않아요. 돈은 오랜 시간을 걸쳐서 벌어야 됩니다. 너무 짧게 벌면 그 돈이 다 모이지도 않고요. 진짜 모이는 거는 극소수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10년 전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책이 나온 거거든요. 아, 정말요?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단 1, 2년 해가지고 저처럼 된다, 이건 말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한 10년 정도 제 방법을 따라 하시고 분석하시고 노력하시다 보면 가능할 거라 봅니다. 자,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10년 동안 분석하시면서 네. 당연히 전업대는 진짜 많고요. 오히려 제 성공 방법을 정해도 저 와이프가 배고픈데요. 금요일날 저녁에 밥을 먹으면 전 소파에 누워서요, 물건 나올 때까지 예를 찾습니다. 왜? 토요일날 인연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회자를 태워주셔서 네. 질문 있으면 블로그에 남겨주시고요. 제 그 아, 강의 혹시 네. 있나요? 아, 네. 빨리 저기 있나요? 네. 지금 사인을 받아야 할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네. 되게 정성스레워하면 언제 다 끝날까요? 그니까요. 조금만 더 속도를 내주시면 저도 퇴근을 해야 돼서.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길 왜 오셨나요? 제가 친구랑 같이 왔습니다. 지금. 아, 원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세요? 네, 지금 관심이 많은 상태라. 지금 실례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지금 31살입니다. 빠른 나이에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왜 그러실까요? 원래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무래도 주변에서 지금 투자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투자 경험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처음 투자는 어떤 걸로 지금 할 생각이세요? 일단은 당연히 실거주할 아파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서 네. 이제 이렇게 20, 30대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잖아요. 네네. 본인도 겪으셨나요 혹시? 그쵸.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박탈감에 대해서 극복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제 삶을 열심히 살려고 그렇게 했던 거가 있고요. 그 외에 추가로 뭐 자본적으로 뭐 극복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아직 포기는 안 하셨네요. 네, 그럼 아직 뭐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쵸. 이 출판업계에도 코로나 전후가 뭐 달라졌던 게 있었나요? 코로나가 되고 나서 사실 경제경영 쪽 좀 힘들었어요. 왜요? 보통은 경제경영 책이 나오면 저자분들이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어서 그쪽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300명씩, 500명씩 이런 식으로 판매도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경제경영 쪽 그런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약간의 그런 과도기가 있었고 그리고 줌 강의로 넘어갔는데 다른 것보다 좀 현장성이 떨어지니까 이런 현장의 재미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가면서 3월 달에 저희가 먼저 강연을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이제 다른 출판사들도 오프 강연을 시작하고 있고 4월 중순 이후부터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이제 강연을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경제경영 책들이 그리고 막 주식이랑 부동산이랑 사이클도 바뀌고 그래서 그 종합베스트에 굉장히 들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부동산 책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종합순위에는 참 들어가기가 힘든데 이제 코로나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이렇게 강연도 하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 책도 종합 5위까지 경제경영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좋습니다. 네. 여기서 궁금한 게 아까 대한민국은 부동산에 뗄래 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근데 왜 책이 안 팔려요? 부동산 책 잘 팔려요. 잘 팔리는데 종합까지는 가기가 좀 힘들어요. 잘 팔리는데 종합 1위는 잘 안 돼요.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사이클도 있고 이슈라든지 법이라든지 그런 거에 좌지우지 되는 게 많다 보니까 그렇게 긴 사이클로 종합순위까지 가지는 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콘서트 마음에 드셨나요? 네. 오늘 제가 여기 6시에 와서 지금 거의 10시 됐죠. 네. 4시간 동안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강의도 하고 사인도 하고 사인도 너무 힘들었어요. 사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셨잖아요. 사인 받으려고. 그쵸. 어떤 기분이었어요? 내가 뭐라고 뭐 이렇게 기다려주실까도 싶긴 했었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기다려주신 게 너무 고마워서 최선을 다해드렸습니다. 나중에 힘이 빠지긴 빠지더라고요. 한 200명 하니까. 오늘 어떻게 그 저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말?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처음인 것 같아요. 저 때문에 네. 300명이라는 정말 많은 숫자가 또 오시고 아까 보니까 뭐 울산이나 이런 데서 오신 분도 있더라고요. 대학생도 오신 분들이 있어서 아 진짜 관심들이 다 많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말씀하세요.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당신의 시대의 흐름을 잘 탄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네네네. 분명히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고 투자가 뭐 잠깐 하고 끝날 거라면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말도 맞을 수 있는데 도시마다 테마마다 다 사이클이 다르거든요. 네. 동시에 떴다 동시에 가라앉지 않고 다 이게 시차별로 가라앉고 있고 하락하는 데가 있으면 걔네가 또 상승으로 반등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뭘 딱 그렇게 하면 좋겠으나 눈에 만약에 안 보인다라고 하면 6개월이나 뭐 1년 뭐 이렇게 공부하시고 자본금 모으신 다음에 그때 이제 상승하는 사이클에 들어가시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뭐 사겠다고 해서 같이 따라다니는 것보단 오히려 좀 진득하게 공부하시면서 기다리고 종잣돈을 모으면서 오히려 사이클이 다 한 바퀴가 끝나고 다시 이제 하락을 하고 조정을 왔다가 상승하는 지역 그걸 노리시는 게 더 투자금 대비해 봤을 때 상승률은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지켜봐주신 러셀TV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보시면 되게 저녁이고 밤이거든요. 네. 저녁이고 밤인데
아, 이렇게 제 강의 끝날 때까지 또 사인회도 있었는데 그 후까지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촬영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혹시 제가 또 여기에 나올 수 있게 되면 오늘보다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